1번 자스틴 전진 986점 축하드립니다. 그때 나왔던 우리 애기들 다시 보고 싶네요. 네. 저는 개인적으로 그 지혜라는 그 친구가 있어요. 네. 여자애. 근데 그 친구랑 그 뒤에도 이렇게 만나서 제가 밥도 좀 사주고 막 그랬거든요. 이게 연락이 이었는데 지금 다시 왜죠? 그 외국으로 네. 왜죠? 예쁘니까요. 너무 예쁜 네. 애만 좋아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. 너무 예쁜 네. 애만 좋아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. 아니 그게 그 어머니랑 연락이 돼서 이렇게 한 거고. 왜 지혜만 유독 그렇게. 아니 지혜만이 아니에요. 왜냐면 지혜가 또 저를 많이 좋아해줬어요. 그럼 여기서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. 네. 아리엘 밥 사줬습니까? 아리엘 밥 사줬습니까? 자 민우 씨 다른 채널은 기억 남는. 자 민우 씨 다른 채널은 기억 남는. 아리엘이 밥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아요? 뭐니 뭐니 해도 네. SF 채널 첫 회 이건 뭐 뭐 하는 거야? 아 나 미치겠네 진짜. 야 저희 사장 옷과 네. 이런 거에 쫄쫄이의 충격으로 투명인간을 했었죠 그때. 정말 우울증에 걸려 뻔했던 제가 네. 지금 이렇게 잘 적응을 해서 가끔 그 300ml 그 슬리퍼 신고 다닌다고. 그렇죠 그거 생각이 나요. 자 어쨌건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장르를 매주 시도하면서 저희의 가능성들을 시청자들에게 선보였었는데 네. 그리고 나서 자 은밀한 날 넘어가죠. 또 어떤 멤버들의 개개인의 장점 네. 그리고 또 캐릭터를 키우기 위한 포맷으로 저희가 이 은밀한 과외를 시도를 했었는데 사실 저 심부리 캐릭터 이 과외를 하면서 이제 그렇죠. 탄생이 됐었고 네. 또 민우 씨 같은 경우는 애제자를 가장 많이 획득한 승수가 제일 아마 많을 거예요 민우가. 네, 민우 씨가 또 개인적으로 로비를 했다는 또 그리고 네. 개인적으로 로비를 했다는 또 악역 연기 때 그 아프냐 나도 아프다 오랜만에 한번 보고 싶습니다. 박수. 자 많은 은밀한 과외를 했었죠 여러분들. 그렇죠. 악역 연기가 그래도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자 진지하게 직접 보여드려야죠. 그래요. 만약 해서 재미없으면 자료면으로 대체해 주십시오. 네. 뭐 알아서. 레디. 액션. 액션. 아프냐? 나도 아프다! 아프냐? 나도 아프다! 야 이거 정말 아프냐? 나도 아프다! 나도 아프다! 어, 아니 아프냐? 나도 아프다! 아니